자, 다음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미유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屋外で気軽に食事ができる店 そして組み立てや収納が簡単で移動が可能な店、それが屋台ですよね。韓国に旅行した時も夕方になるとたくさんの屋台を見かけました。さっきまでなかったのにもう屋台が並んでいるとびっくりしました。今の時代で私がすぐに屋台で思いつくのはラーメンやおでんです。 日本の屋台は 1760年以降から始まったと言われ、盛んになったのはそれから80年ほど後になってからのようです。最初の頃は型に担いで移動しながら商いをするタイプのものが主流で、メニューはそばでした。これが日本伝来のファーストフードです。その後になって仮設店舗を組み立て移動せずに商いをするタイプが出てきて、食べ物は寿司でした。 そば屋では夕方になると昼のそばのみのメニューではなく夜のメニューとしてお酒に合うメニューも別にあります。 정은さん, 주연さんも 日本のおそば屋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日本に来られた時にはおそば屋でちょっと大人の気分を味わうというのはいかがでしょうか? 해주셨습니다. 네, 이건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옥외에서 가볍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게, 그리고 조립을 하거나 수납이 간단해서 이동이 가능한 가게, 바로 포장마차인데요. 한국에 여행을 했을 때도 저녁이 되면 많은 포장마차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포장마차에서 파는 음식, 라면이나 오뎅을 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포장마차는 1716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번창한 것은 그로부터 80년 정도 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타입의 물건이 주류였는데, 그때 팔던 메뉴가 바로 메밀국수였습니다. 이것이 일본 전래의 패스트푸드입니다. 그 후 가설 점포를 조립하고 이동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타입이 나오고 있고, 이때 팔던 음식은 스시입니다. 메밀국수 가게에서는 저녁이 되면 낮에는 국수 메뉴만 팔지만 저녁이 되면 술에 어울리는 메뉴도 팔고 있는데요. 두 분은 메밀국수 가게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실 때는 메밀국수 가게에서 조금 성숙한 그런 기분을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주셨어요. 포장마차. 네, 포장마차. 그렇죠. 매력적이죠. 포장마차가 참 뭐랄까, 이 다른 어떤 가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네,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이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황색 천막으로 된, 네, 네, 겨울철에 찬바람 맞으면서, 네, 예, 그 참 따끈한 국물과 함께 먹는 소주. 제가 예전에 리포터로 일을 할 때였는데요. 네. 포장마차를 이제 세우는 분들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하루. 예, 그래서 포장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따라다닌 건데, 네, 그 재료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수납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런 곳에 이렇게 수납을 하는구나, 놀랄 정도로, 다양한 그런, 뭐랄까, 활용도가 도구, 높군요. 예, 도구를 이용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였고, 준비하시는 기간이,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뭐, 재료 준비도 하시고, 또, 뭐, 물 같은 것도 다 미리 떠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미리 다 떠오시고, 미리 포장마차 이렇게 뚝딱뚝딱 세우시고, 텐트. 예. 그러는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그걸 매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리고 그런 포장마차 분들은, 은근히 단골 손님이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이 포장마차에서 파는 이 닭발을 먹으러 저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아주머니가 삶아주는 국수를 먹기 위해서 또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 포장마차도 그 나름대로의 그 맛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참 뭐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포장마차 가끔씩 가면은 참 뭔가 운치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일본에도 메밀국수를 섬에 팔았다고 하는데, 메밀국수는 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메밀국수는 잘 안 떠오르고, 네, 라면이 많이 떠올라요. 라면이, 네, 떠오르고. 그거 뭐죠? 소바. 그게 메밀소바인가? 네, 메밀소바. 그게 메밀국수인가요? 네네. 다른 거죠? 메밀국수 맞아요. 같은 거예요? 네, 아, 같은 그러면 거예요. 저는
있네요. 예. 강의 간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갑자기 예. 지금 저희 둘 다 막 배가 고파지면서 한 먹는 일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포장마차를 예. 상상하고 예. 있습니다. 똑딱똑딱 이렇게 막 안주 만드는 소리. 그러니까요. 네. 네. 여자분들은 어떤가요? 뭐 은근히 포장마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네. 저도 네. 포장마차 좋아해요. 포장마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맛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이렇게 포장마차는 이 또 새벽 되면 또 술이 좀 과하게 드신 분들이 그렇죠. 좀 계셔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조심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참 그 이렇게 또 저희의 식욕을 자극하는 이런 사연도 있었고요. 자,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 노래를 듣는군요. 네. 패닉의 왼손잡이 네. 준비했습니다.